제가 질문을 하시라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주로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들으시면서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만 됩니다. 그왜 그러냐 하면 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가장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그건 범세계적인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렇게 되면, 왜 죽였다고요? 죄의 잔이 넘쳐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네요. 라고 하면 제가 말문이 다꽉 막혀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안 물어보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준비하는 말씀하시는 상의 하나님, 저 질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그 공의 문제를 꺼내시려다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노아 홍수 얘기를 하면 공의 문제가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공의에 대한 새로운 그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별개로 본다는 것.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 또 공의, 모든 사람은 이 무조건적 이 공의가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걸로. 그렇죠? 사랑은 살려주는 거지만 공의는 죽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잠깐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 자, 땅은 어둡고 공허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공허하다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어둡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물리적인 얘기죠. 캄캄하니까 전기 불리셔라. 이거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게 무엇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거는 영적 빛이에요.
그것은 그 본질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어둡고 공허한 흑암, 어둡고 공허한 곳은 지금 누가 와 있는 곳이에요? 네,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 사단과 악령들은 뭐를 반대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해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이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땅에는 뭐밖에 없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밖에 없는 그런 영적 환경이 돼 있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것이 어둠이요. 그것이 공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고 참 이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죠, 에스겔서든가 예레미야 자꾸 잊어버려. 자, 맞네요.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 없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없고, 전부 율법, 조건적,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도 없더라? 빛도 없더라. 빛도 없더라 하면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어둡고 공허하고 이거를 마치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던 어떤 물리적 현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영적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꽉 찬 곳이라 이곳에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조건적 사랑으로만 꽉 차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빛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죄와 그렇죠 악과 선이 공존하게 되는 곳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 못합니다. 아시겠죠? 못하니까 하늘에서도 그 악의 세력이 땅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나 왜냐하면 선과 악은 이거는 어둠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 거예요. 빛이 없으면 캄캄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이제 창세기 보시면 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우리 한국말 성경은 영은 영이면
영 이렇게만 번역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자꾸 뭐 신으로 번역했다가 영으로 번역했다 이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참 문제입니다. 응?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땅으로 땅인데 그 땅이 뭘로 쌓여 있어요? 네, 물로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단과 이 악령들을 이 땅으로 보내놓고 그것이 물로 쌓여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걔네들을 보내놓고 그 땅을 싸고 있는 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어디다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그 닭이 계란을 품고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으로 이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닭이 그 계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굴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닭이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알을 위치를 바꿔주고 위치도 바꿔준 게 좋죠. 안쪽에는 더 따뜻하고 바깥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 굴러줘야 돼요. 굴러가지고 아래에 있던 면이 위로 오게 하고 위에 면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안에서 병아리가 생길 때 중력의 작용으로 이렇게 밑에는 눌리잖아요. 그 눌리는 부분만 계속 눌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병원에서도 중환자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간호사들로서 많이 굴려줬을 거야. 예? 그래? 참. 이야.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영병원 가면 간호사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환자들 이렇게 굴려주는 일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누구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해져도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고 나는 뭐처럼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고 그랬던가 라는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지구 창조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품는 얘기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지구상에 그 창세기 1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그 사단과 악령들도 하나님은 품기로 했다 이 말이죠. 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드디어 뭐라 그랬어요? 자, 빛을 보여주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빛을 보고, 이 사랑이 어떤 것이란 걸 보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 결국 뭐 하는 데가 되었다?
악과 선, 즉 죄와의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비교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비교할 때 이제 그 이제 그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사단 쪽은 완전히 악이야, 조건적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가? 조건적 사랑 사단 쪽을 선택했을 때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실제로 보고 사단과 악령도 다시 생각하다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이제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다? 실험 대상이 된 거다. 하나님의 주장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아니면 철저히 조건적인 율법적인 그런 생각이 옳은가를 이제 실험하는 실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없던 곳에 빛이 있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창조가 예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의 비교, 빛과 어둠의 대치. 이를 우리 인간이 그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그래서 어둠을 선택할 때, 사단 쪽을 선택할 때, 즉 율법적인 쪽으로 선택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다시 빛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를 이제 그 사단과 그의 악령들도 보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봐야 돼요. 사실은 사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천사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인간들도 다시 보라는 거죠.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가 되었다? 구경꾼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영어로는 spectac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구경. 그래서 다 지금 온 우주가 이 지구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목표는 뭐다? 분열된, 조건적과 무조건적으로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재통일시키는 것이다. 재통.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는, 하늘에는 뭐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렇죠? 그리고 땅에는 누가 와 있으니까? 사단이 와 있으니까 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 보면, 자,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그 조건적, 저 무조건적 사랑이나 땅에 있는 그 조건적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나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건 100%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안에서 다 그 땅과 하늘이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도 우주 통일을 위한 실험, 하나님의 옳은가 사단이 옳은가를 실험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있다는데 뭐 하고 계신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라고 탁 하나님을 던져버렸으면,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눈 감아버렸을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가만 보니까 바로 그것이 이 유지하고 지금 좋아지게 하고 있는 정말 생명의 원동력이네요. 보니까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부터 정말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 여기서 팍 자리가 확고하게 안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얘기할 이런 노아 홍수 얘기라든가 공의 얘기라든가 그 두 가지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채로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아무리 하고 들어봐야 결국은 조건적으로 회귀하고 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율법적으로 자꾸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다가 자꾸 그게 약화되면서 결국은 뭐를 지켜라 뭐 이제 이렇게.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던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복음으로 그냥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잘 나가다가 그 갈라디아 지방. 현재는 그 지방이 루마니아입니다. 제가 그 갈라디아를 가봤어요. 루마니아에서는 갈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옛날에 그 율법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율법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준 율법 중에 제일 첫 율법,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율법이었어.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였나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 안 하면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강력한 율법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안식일보다 더 강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할례는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할례 생각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형제 의식이 투철하게 생겨요. 제가 안식일교회 있을 때도 사실 이 세상에서 안식일교인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맞다. 나는 안식일교회가 이게 정통 맞다. 이러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형제 의식이요 투철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되게 형제 의식들이 투철해요. 왜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는데 우리는 맞잖아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교회는 온 안식일교회가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수의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지는 않지만 퍼져 교회 세상에 퍼져 있는 나라 수로는 제일 많아요. 그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런 생각도 다 무선적이에요. 율법적 생각이지. 예. 그거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다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 의사인데 미국서 인사는 의사인데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온 세상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나라가 없이 다 가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는 일주일마다 비행기 타야 돼요. 타면 뭐 대륙 횡단은 뭐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근 30년을 그래서 우리 본부장 고생 많이 했어요. 가방 들고 따라다닌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났다. 온 세계에서 많이들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 그러면 그 참 친했던 그 나라 사람 친구들 생각이 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우리는 형제가 뭐예요? 아닌데. 그게 제일 아파요. 참 아파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고통받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인데 그 모든 스트레스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건적 사고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건적인 그 사고를 이 말씀으로 다 씻어내야 돼.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안 씻어내면 이 스트레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렇죠? 이 동산에 무슨 나무든지 내가 관여 안 할게.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다. 이런, 그리고 동물들도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름 짓는 거 내가 해야 되겠지만 네가 다 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본능적으로 자유롭기를 갈망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너무 엄격하게 컸다든가, 그리고 엄격하면 엄격의 상징이 뭐예요? 벌입니다, 벌. 그렇죠? 너무 벌을 많이 받고 살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엄격하신 하나님. 자연이 그렇게 돼. 그러다가 그게 계속 눌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폭발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속에서 더 이상 이것을, 이 압력을 나는 못 견디겠다 해서, 이제 이것이 올라오면서 내면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하려면 이 속에서 또 어떻게 반발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빨리 무조건적 사랑이 다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면, 아, 이랬던 것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아, 그래서 내가 계속 눌려서, 이렇게 지금 폭발하려고 해도 폭발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노아 홍수의 이제 배경을 지금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물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하자. 자, 구원을 위하여.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선과 악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여러분, 낮, 밤은 무엇의 탄생입니까? 시간의 탄생입니다. 아시겠죠? 시간. 예. 네. 근데 시간에, 밤과 낮이 바뀌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첫째 날이라. 또 밤과 낮이 바뀌면 뭐예요? 둘째 날이라. 이래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시간의 본질이 뭐냐? 여기 나타났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 낮이라는 시간, 밤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그게 또 바뀌면 둘째 날,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 되고, 그 개념은 뭐가 바뀌는 걸로 시작됐어요? 영적 상태의 변화로 시간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깨달으면, 7일 동안에 창조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시겠죠? 예. 그런 7일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창조되어야 생겨날 수 있는 길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해와 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해와 달은 결국은 날을 상징하기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진짜 날의 개념은 뭐예요? 영적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상태냐? 예, 네. 어둠의 상태냐? 예. 네. 그래서 달을 어둠을 상징하는 걸로 창조하시고, 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빛을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네 됨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해 없어요. 지구가 자전도 안 해. 아시겠죠? 태양이 없으니까 지구가 공전도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은 창세기 1장의 시간은 시간의 그 시체는 뭐예요?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냐? 하나님의 그 빛의 영적 상태냐? 아니면 사단의 어둠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변하고 있는 왜? 선과 악이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그다음에 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할 때 이 창세기 1장 6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지구라. 이게 물이. 자, 물은 파란색으로 합시다. 여기서 자, 파란색이다. 물. 자, 이제 영들은 어떤 뭐 이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물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물로 어떻게 나뉘라. 그래서 아래 물과 위에 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자, 여기 물이 나뉘어 가지고 이거는 아래의 물. 이제 이게 나중에 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라? 위의 물로 나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아래에 물. 이 사이에 뭐가 생겼어?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불렀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누가 나눴다? 하나님이 나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배하시는 분입니까? 예, 네, 중력을 지배하시는 분. 물을 나눠 놓으면 어떻게? 왜 물이 가만히 있고 싶어 할까? 아니죠. 떨어지려고 그러지,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못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 위에 있어. 그러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고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다. 아시겠죠? 왜? 이러고 있으면 태양이 여기서 비치면 물이 어떻게? 그래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이러면 물이 고루고루 데워져가지고 북극도 남극도 없어. 습도도 적당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온 생물은 지구 어디서든지 자랄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래서 물을 나눠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뭐를 할 때마다 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좋았더라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지금 물을 나누시고는 좋았더란 말이 없어.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전지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 속에는 결국은 홍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거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저 하늘 아래의 물 그렇죠 그건 아랫물입니다. 이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 이제 요거를 기초적으로 딱 배경으로 해놓고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태가 가장 뭐예요? 지구로서는 이상적인 상태로 지구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면서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탁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가기 전에 그랬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렇죠. 자, 아담과 이브가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못 떠나지. 못 떠나지.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왜 떠나? 못 떠나, 너희들은. 그래서 선악과 치워버려. 선악과 치운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못 떠나.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떠날 자유가 없어. 선악과를 거기다 놓는다는 것부터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돼. 나는 떠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뜻이에요. 진짜 그게 진짜 사랑이야. 만약 아담과 이브 하나님 지금 혹시 하나님하고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떠날 생각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혼날 줄 알아. 그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도 못 먹고 선악과 못 먹으면 뭐 못 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즉, 뭐처럼 당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서 떠났다. 이거 복음이야. 그만큼 그런 사랑이다. 뭐가 주어진 사랑이야? 내 선택의 자유가 확실하게 주어진 자유. 네. 자, 우리 저기 여드름 박사는 지금 앞으로 아기가 나오면 이렇게 키워야 될 일이 참
막대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서 영적으로 어떻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를, 그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결국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구원한다는 표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해 입히더라? 가죽옷을 해 입히더라. 네. 그래서 떠날 자유도 있고 뭐예요? 구원받을 자유도 있어.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심판이란 건 뭐냐? 죄인들의 마지막 심판이란 거냐? 마지막까지 선택을, 구원의 선택을 줬으나 결국은 뭐예요? 죄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든지 선택, 믿음으로 선택하고 들어오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어떻게 거부하면 그거는 멸망,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도 여러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맨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딱 요약해서 보여준 겁니다. 맨 첫 사례를.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례가 노홍수입니다. 노홍수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가 없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 자, 여러분. 지금 홍수라는 건 뭐예요? 윗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윗물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축이 기울을 지고 북극과 남극 얼음 사람 못 살 때가 생기고 온 기후가 그러면서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돼서 사람 살기가 참 좋은 곳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 참 살기가 좋은 거죠. 세계를 돌아보면요, 하여튼 이 기후가 최고야. 사실, 예. 근데 나머지 뭐 다 막 더워서 죽겠고 막 사막 막 이 막 이 뭐 지구의 대부분은 이게 뭔 살 때야? 그 중에 이 설악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 살기 좋은데 사니까. 지구가 다 이런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뭐, 저기, 이란, 뭐, 저, 막, 사람 진짜 살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 노르웨이 저기도 막 너무너무 아름답지만은, 막 겨울 되면 맨 막, 계속 밤이고, 막, 여름에는 뭐 해도 안 지고, 막 이게 막, 재미있어. 이게 해가 안 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좀 시차가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 알래스카 가서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최적의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는 지구 전체가 기온과 습도와 모든 것이 그냥 이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나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예, 네. 광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어요? 홍해 물을 갈라주신 지금 그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길을 탁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쫙 뒤에서는 뭐예요? 이집트에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서 죽이려고 따라오고 예. 그런데 바다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최적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물을 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최고의 은혜 중에. 네. 그 은혜를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다 거부했다, 이 말이야. 자, 이러면 이제 홍수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싹 죽여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부당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쫙 이러고 너희들 잘 살아. 잘 살아. 이게 지금 최선의 상황이야. 하고 있는데, 아, 뭐 하나님이 물을 갈라셨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같은 게 없어. 그 시대 사람들이나, 네.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뭐예요? 다 하나님은 거부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 응? 이 물을 가르고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왜? 그 인간들에게 뭐를 줬는데?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그 인간들은 뭐를, 뭐라고 선택하고 있어, 지금?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응?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물 가르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었어. 그렇죠. 예. 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노아 홍수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노홍수를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노홍수를 형벌로 보면 그거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랑을 거부 사랑을 거부하면 생명을 거부한 것이고 생명을 거부하면 뭐를 선택한 것이요? 사망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새끼들 막 지금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이제 이런 말이 창세기 6장에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그것이 공의인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공의를 잠깐 정의하고 지나간다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이상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즉 죽을 자유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그게 옳은 거예요.
너희들 못 떠나.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준 이사.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의야. 그 의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공의라고 그런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실제로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서 그 홍수가 일어나는 그 드라마를 이제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예,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노아 시대 그 인간들이 형편없을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 살려둬서 뭐해 죽여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도 다 그런 하나님 닮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조건적으로 애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여튼 다음 시간이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 이 홍수에 노아 홍수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도와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 우리의 유전자들 모두 소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